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받는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팔면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데요. 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세청에 올라온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보니까 해당 사례자는 2013년 5월 달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A주택을 취득합니다. 취득가액은 6억이었네요. 그리고 이 주택을 만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2023년 11월 달에 20억에 양도를 합니다. 20억에 판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례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본인이 이 주택을 구입했던 2013년 5월 달, 자,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거니까 그러면 이 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가 아니고 2년 보유니까 이 집에 굳이 내가 2년 거주할 필요가 없네? 라고 해서 10년 동안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이 주택을 20억에 판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20억에 팔았지만 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니까 이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는 받습니다. 다만 판 금액이 2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까지만 비과세죠?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양도세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특별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1세대 1주택 장특공은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혜택을 줍니다. 근데 거주하지 않았으니까 그 특별한 장특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1세대 1주택 장특공이 뭐냐면 보유와 거주 이렇게 나눠가지고 1년당 보유 1년당 거주 1년당 각각 4% 1년 총 8% 이렇게 특별하게 받는 겁니다. 이걸 받지 못한 거예요. 대신에 일반적인 장특공 1년당 2% 이건 받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세금 계산해 보니까 이 사례자가 이 주택에서 2년 거주하지 않아 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는 총 금액은 1억 1200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례자가 이 집에서 최소한 2년을 거주했다면 그러면 공제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총액은 2억 6800입니다. 두 배가 넘죠.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공제 금액이 많다는 건 양도 차익에서 빼는 금액이니까 공제 금액이 많으면 세금은 줍니다. 그런데 2년 거주하지 않아가지고 공제 금액이 적으니까 세금은 더 많이 내는 거죠. 밑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서 각각 1년당 4%씩 10년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2년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장특공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1년당 2% 15년 최대 30% 장특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사례자가 2년 거주하지 않아서 공제받는 금액이 1억 1200 거주했다면 2억 6800인데 절반 못 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더 많이 내는 거고요. 설명에도 나와 있죠? 자, 이 사례자가 A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양도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경우에 장특공은 받는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또 얘가 나와 있네요. 보유기간은 10년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갖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2년 거주했다면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48%예요.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10년이니까 1년당 4%씩 총 40%고, 거기다가 거주기간 2년, 여기에 각4% 곱하면 이게 8%니까 총 더하면 48%가 되죠. 그런데 보유기간은 10년인데 거주하지 않았으니까 일반적인 장특공 1년당 2%씩 총 20%만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28% 차이 나는 거잖아요. 이만큼을 공제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년 거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그 집을 팔 때, 팔기 전에 반드시 체크할 게 있습니다. 자,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흔하게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거주냐, 2년 보유냐, 이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시니까, 2년 보유니까 거주할 필요 없네? 이게 훅 나온 거죠. 하지만 이제 2021년도부터 새롭게 바뀐 거,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특별한 장특공, 이건 반드시 2년 거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1주택 비과세 요건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특공 요건도 생각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하시기 전에는 여기 나온 대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이나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2년 이상 거주는 필요 없지만, 고가주택, 실제 거래가액 양도가액입니다. 12억 초과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1세대 1주택으로 집을 파실 때 양도하는 금액이 만약에 12억 이하라면 그냥 2년 거주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비과세니까. 그런데 파는 금액이 12억을 초과할 때, 뭐 15억에 판다거나 20억에 판다거나 30억에 판다거나, 그러면 12억까지만 비과세고,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그 양도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가 되니까 이건 세금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거 계산할 때 세금을 적게 내려면 그때는 2년 거주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2년 거주가 중요한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이거는 참고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이것도 많이 실수하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12억까지가 비과세고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은 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사례자처럼 20억에 팔면 20억에서 12억을 빼고 8억에 대해서 세금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총 양도 차익은 14억이었죠? 왜냐면 6억에 사가지고 20억에 팔았으니까 이거 곱하기 20억 마이너스 12억 그리고 나누기 20억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여기 절세팁 나와 있죠? 네, 고가주택 양도가액 12억 초과로 파는 이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대 80%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최소 2년 거주하고, 만약에 최대로 한다고 그러면 10년간 아주 길게 거주할수록 세금은 적어집니다. 이렇게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막 30억, 40억, 이렇게 파는 집들 있잖아요. 이건 오랫동안 거주할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12억 초과분이 차지한 양도 차익도요, 파는 금액이 40억, 50억 비싸버리면 이 금액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최대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팁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해당 사례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비교한 게 있네요. 2년 거주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간략하게 계산식을 보면 양도가액은 20억이죠. 그리고 취득가액은 6억이니까 총 양도차익은 14억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4억 곱하기 20억 마이너스 12억 나누기 20억,
이게 바로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입니다. 그게 바로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 차익이죠. 그 금액이 바로 5억 6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을 빼야 되는데, 이 사례자가 10년간 가지고는 있었지만 거주한 게 없어서 일반적인 장특공 1년당 2%, 총 20%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하면 공제받는 금액이 1억 1,200이고요. 만약 10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례자가 최소 2년 거주했다면 이때는 10년 보유에 대한 40% 공제와 거주에 대한 8%, 총48% 공제받으면 공제 금액이 2억 6,880만 원입니다. 두 배가 넘죠?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총 계산되는 산출세액을 보니까 이제 이게 양도세죠? 이게 거주하지 않았을 때 양도세는 1억 5,226만 원이고요. 만약 2년 거주했다면 그때 양도세는 8,976만 6천 원. 그러니까 거의 반으로 줄죠? 네. 세금 차이도 이게 배가 차이 납니다. 2년 거주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이는 거죠. 자료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일반적인 장특공과 1세대 1주택 장특공, 이걸 비교한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특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당 2%, 15년 최대 30%고, 1세대 1주택 특별한 장특공은 이렇게 1년당 보유 4%, 거주 4% 해가지고 10년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년 거주가 굉장히 필요한데, 만약에 이제 부득이하게 2년 거주하고 싶어도 거주할 수 없는 또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제도가 바로 상생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전 임대차와 상생 임대차가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한 걸로 보잖아요. 여기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도 인정해주지만 1세대 1주택자의 특별한 장특공, 그 2년 거주, 이것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정말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상생 임대주택 이 요건을 충족해서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 주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팁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게 생각보다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실수입니다.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기억하지 마시고 1세대 1주택 장특공 요건 이것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